트럭, 화물차 등 디젤 차량에 기름 말고 넣어줘야 하는 액체가 있습니다. 그 액체는 요소수입니다. 최근 이 요소수의 공급 문제로 가격도 오르고 그로 인해 불편한 점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. 요소수는 무엇이며 왜 사용하는 건지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디젤 연료 차량에는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특별한 장치를 설치해 놓습니다. 그 장치의 이름은 셀렉티브 카탈리티 리덕션, 약자로 SCR이라고 하며 우리말로 선택적 촉매 환원법이라고 합니다. 이 SCR이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번 영상의 소재인 요소수라는 것이죠. 자동차 엔진에 연료를 연소시키면 배기가스가 생기며 이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SCR이 사용되는 것이고 SCR이 작동되기 위해서 요소수가 필요한 것이죠.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이자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에 산소가 붙어있는 질소산화물 녹스, 이 녹스는 광화학 스모그 및 산성비를 유발할 수 있죠. 거기에 요소와 물을 섞어서 만드는 요소수가 만나면 대기오염 물질인 녹스가 다른 물질로 바뀌게 되죠. 이산화탄소, 물, 질소로 변하게 됩니다. 즉 오염물질이 친환경적인 물질로 된 것이죠. 이런 이유 때문에 SCR과 요소수를 사용하는 겁니다. 이 요소수의 가격이 상승하고 구하기 힘들어진 이유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요소의 양이 줄었기 때문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요소수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요소를 이용해 요소수를 만듭니다. 최근 중국과 호주의 사이 가 좋지 않아 중국은 석탄 수입을 중단하였으나 이후 석탄 공급에 차질이 생겨버리게 됩니다. 석탄 발전에도 문제가 생겨 전력난까지 생겼으며 석탄에서 얻게 되는 요소 생산량도 감소하게 되었죠. 요소수에 관한 이야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